자, 잘 쉬셨죠? 예, 각하보도록 하죠. 등기관은 법정 29조에 11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 등기를 각하하게 되는데, 각하에 걸리더라도 오른쪽 보니까 흠결이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 등기를 보정을 권해보고 각하를 하지 않습니다. 보정을 권하게 되면 보정 언제까지 보정하느냐, 보정한 날 명한 다음 날까지 보정한 경우 등기는 실행이 들어가는데 그것만 줄 수 있어요. 언제까지 보정한다고요?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된다 해놓고, 이 보정이란 것은 권고사유이냐 의무사항이냐요. 보정은 권고사유일 뿐이지 명령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하사유가 11가지가 있는데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박스가 중요한 것이에요. 첫 번째 보게 되면 사건이 그 등기에서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관할이 받는 게는 각하하게 되고, 두 번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각하할 겁니다. 따로 풀 것이고, 박스는 세 번째 내려와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 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각하할 것이고, 권한이 없다는 얘기는 묶어내릴 예를 들면 되겠죠. 그다음 등기를 방문 신청할 때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등기는 각하합니다. 서면 등기는 누가 가든 반드시 가야 돼요. 오지 않는 경우도 각하할 것이며, 그다음에 신청 정보 제공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도 각하하는데, 아까 우리 신청 정보 배울 때 기록할 사항이 있었고 기억나세요? 예, 작성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일괄 신청이 안 되는 걸 일괄 신청했다거나 신청 정보의 기절상 빼먹었다거나 이런 경우 등기 각하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 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 목적인 권리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각하하게 되고, 6번은 뭐랑 뭐에 부를 치예요? 신청 정보와 등기 부에 부를 치고, 7번째도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각하당하는데, 신청서하고 등기부서 의무자가 다르면 각하를 당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포괄 승계의 등기는 각하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등기 누가 신청해요? 아들이 하죠. 아들이 신청할 때 등기부서가 돌아가신 아버지 신청은 아들 서로 일치하지 않지만 등기를 실행해주기 때문에 각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8번째가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각하당하는데, 아까 등기 원인 정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나오는 사항과 신청 정보가 다른 경우도 각하할 것이고, 9번째의 경우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아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정보도 내고 인감도 내라, 인감을 빼먹고 있는 경우도 각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취득세 등 세금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등기는 각하할 것이며, 11번째의 경우는 신청 정보 또는 등기 기록에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각하당하는데, 등기 신청 들어올 때 심사하는 범위는 심사할 때 어디 보고 심사하느냐, 대법원 판례가 신청 정보, 그 다음에 등기부, 그 다음에 제출된 첨부된 정보보고서 등기 실행 여부를 결정해라가 여기에 심사의 범위예요. 심사 세 개로만 심사하다 보니까 일체에 다른 것이 심사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 11번째가 뭐예요? 신청 정보와 등기부와 첨부 정보 중 대장의 불일치. 오케이? 10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돈 내라. 9번째는 필요한 첨부 정보가 빠진 경우. 근데 8번째 경우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중 등기 원인 정보가 다른 경우, 7번째 경우는 신청 정보와 등기부의 의무자가 다른 경우, 오케이? 6번째는 신청 정보와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가 다른 경우, 5번째 신청 정보가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 4번째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해 갔어요? 그 대부분 다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세 번째 권한 없는 자가 될 것이고, 3, 4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 걸리는 거예요, 여기. 여기 빤하다 보니까 이걸 심해 내질 않아요. 눈에 보이니까 내는 것은 그 박스를 대고 들어오는 거예요. 등기하고 못하고 가릴 줄 아느냐 해서 처음 난 것이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 허용하지 않는데, 부동산 일부란 말로 뭘로 이해하실 것? 방학한 부동산 일부는 할 수 있는 것이 용인 물권하고 임차권 등기할 수는 있더라. 이 두 가지만 가능할 뿐 나머지
소유권 이전 등기나 또는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배웠으니까 방학간 쓰실 수 있지만 담보 적용할 수는 없다고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랑 항상 반대로 어울리는 것이 공유지분. 공유지분의 경우는 용의물권 설정은 안 되지만 나머지는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해서 이전 등기할 수는 없지요. 빠진 것이고 D급번의 경우는 공유지분에 대해서 용의물권 등기할 수는 없다가 되니까 이건 외우셔야 돼요. 참 잘 내기 때문에 방한칸 세줄 수 있어요? 네, 그럼 담보 제공할 수는 없다. 요거랑 지분은 정반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어지기 때문에 얘가 되면 여기 보세요. 얘가 되면 얘가 안 되고 얘가 안 되면 얘가 되고 엇갈리기 항상. 오케이? 그러다 보면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권에 특정 일부 이전 등기할 수는 있더라 없더라. 없다가 되는 것이고 D급번의 공유지분에 대해서 용의물권 등기할 수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번의 가등기에게도 본등기를 금지시키는 본등기 금지가 처분등기 허용하지 않고요. 뒤에 배울 것이고 1번 매매와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등기도 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에 지상권 이중에 전세권 등기할 수 없게 되어 있고 B번 합유지분 팔아먹을 수 있어요? 못 팔아먹죠? 합유지분 이전 등기나 또는 가압류 등 처분 전 등기 허용하지 않아요. 공유지분은 다 팔아먹을 수 있지만 합유지분은 처분이 안 됩니다. 앞서 배울 당시에 공유, 합유, 총유 중에서 공유도 지분이 있어요? 합유도 지분이 있나요? 네, 두 개를 비교시키는데 공유, 합유의 경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면 공유고 지분을 처분할 수 없으면 합유입니다. 이 집 지분 놓고 따지는 거예요.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려면 지분을 등기하실 것. 하지만 합유 지분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처분 안 되니까 애초에. 합유 지분 등기할, 공유 지분 처분할 수 있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상속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합유 지분은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전 등기도 허용하지 않고 상속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합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할 때 무슨 등기하느냐? 이게 기출문제 출제한 적이 있는데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는 상속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를 하는 거지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3명의 공유가 있다가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자 지분은 민법상 상속이 들어갑니다. 공유 지분은 단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이거 민법상 개념이고 합유가 3명이 있다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몇 명 남았어요? 2명 남았죠? 2명으로 합유 명인 변경 등기하는 거지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2명이 있다 또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몇 명 남았어요? 단독 소유로 합유 명인 변경 등기하는 거지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분 처분은 자유로우니까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다 가능합니다. 합유지분, 합유지분은 저당권도 안 되고 압류도 안 되고 가압류도 안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나올 때 합유지분 등기해야 돼요? 안 하죠? 16회 기출문제. 합유지분 가압류 할 수 있어요? 17회 23회 기출문제. 합유지분 이전 등기 할 수 있어요? 24회 기출문제에서 여기를 대놓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점이 여기서 쭉 달고 들어오시면서 외울 건 아니고 이게 가장 맥이에요. 공유지분 처분할 수 있고 합의지분 처분할 수 없다. 이거 가지고 이제 등기하고 하나 쭉 달고 들어오시면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어번이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의 상속등기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응번이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신청하는 전체 본등기도 허용하지 않고 지읒번의 경우 유증자 생존 중에 신청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허용하지 않아요. 유언은 언제부터 발생해요? 유언자가 사망해야지 등기할 수 있으니까 사망 전에는 등기 허용하지 않습니다. 7번이 공유물 불분할 등기가 몇 년 초과 못해요? 5년 초과 못하죠. 5년 초과한 경우도 등기 못하게 되고 농지 전세권 등기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온 기업권도 T번까지 다 직권말소할 등기예요. 왜? 1호 2호는 직권말소할 등기니까 다 직권말소할 절대 무효 등기 효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박스를 잘 내요. 그래서 밑에 맨 밑에 보니까 각각 사유를 관고하고 실행한 등기 효력 해서 29조 1호가 뭐고 맨 밑에 29조 1호 관할에 받는 게
29조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 두 가지는 절대 무효 등기이고 직권 말소할 것이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가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 다음 페이지 보니까 29조 3호 이하 사유 3호부터 마지막 11가지까지는 당연 무효 등기가 아니고 실체관계법화는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직권 말소가 안 되고 이의 신청 안 받아줍니다. 그럼 뭐 11가지 각각 사유 중에서 무효 등기 몇 개 몇 개 없는 거예요? 두 개만 무효 등기다 보니까 맨 처음 배울 때, 맨 오늘 좀 첫 진도 나갈 때, 등기 유효권에서 맨 처음에 1페이지에서 보니까 관할에 받는 기와 사건의 등기할 사항이 아닐 것 두 개만 빼고 나머지 다 유효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 맨 처음에, 예, 그 나중에 이따 찾아드릴게요. 못 찾으면은. 그래서 두 개가 무효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은 어떤 사항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문제 보니까 1번에 등기가 가능한 것을 물어봤어요. 1번이 소유권 보조등기 가등기 허용하지 않아요. 보조등기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가등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일부 공유지분만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도 지분의 전세권 들어올 수는 없죠. 그 다음에 건물 소유 목적의 농지에 대한 지상권 등기는 농지 지상권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3번이 답이고 농작물 경작 목적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 등기 허용하지 않고요. 리모델링 공사 대금 담보 목적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 등기도 등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문제 잘 나와요. 한 문제씩. 그 다음에 2번이 등기할 수 없는 것은 1번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 등기는 지상권 목적 담보자 표 저당권 등기할 수 있으니까 1번 가능하고 2번이 부동산 합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안 되네. 2번이 답이고요. 세 번째,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공유지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가처분 등기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하고, 전세권의 가압류 가능하더라도 합의지분은 가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신청 각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각한가요? 아까 박스에 가등기에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본등기 못하게 막을 수는 없으니까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각하. 다음에 두 번째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신청한 경우도 말소 등기 가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좀 이따 배울 텐데 가등기하는 것은 설정 이전 변경 소멸 그래서 설인의 변소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들어본 적 있어요? 고건 가등기하니까 말소등기 가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도 저당권은 불가분성이 있고 수반성이 있다 보니 떼팔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각하할 등기고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조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각하입니다. 공유자 중 1위는 전원명의 등기는 가능해도 지분만 보조등기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기형, 니은, 디귿, 리을 다 각하요. 다 각하성이 답은 5번인데 공부가 안 되어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 중에 하나는 아니겠지? 이랬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4개가 다 각합니다. 열 번째가 말소등기. 말소등기라는 것은 등기상 전부가 잘못 지워진 경우에 이 전부를 없애기 위한 것이 말소등기인데 말소등기는 요건부터 보게 되면 여기는 등기상 전부가 잘못된 경우고 첫 번째 등기상 전부가 실체와 일치하지 않을 것을 요하고 두 번째는 왜 말소 저 불일치하는가에 대해서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게 되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돼요. 승낙서가 없는 경우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이때 이해관계인이 누구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뭐 직권 말소할 사항은 다 뭐 한번 읽어보면 될 부분이고 여기 이건 잡아놓으셔야 돼요. 자, 1순위에 저당권 등기가 있고 2순위에 전세권 등기가 있고 3순위에 저당권 등기가 있더라. 요 세 개 등기 있다가 중간에 낑겨 있는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고 후순위 권자가 있죠. 선순위 후순위 누가 이해관계인일까? 선순위가 후순위가 따져보면 되겠네. 누구 같아요? 네? 누가 이해관계 같아요? 괜찮아요. 찍으세요. 하나 둘 셋. 네? 괜찮아요. 선순위? 예.
선순위? 선순위? 정답은 딱 한 번 나왔는데 외우는 게 아니라 얘를 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지어버리게 되면 선순위 입장에서는 뒤에서 말소를 당하든 말든 신경 쓸 바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이완균이 아니란 얘기고, 그럼 얘가 지워지게 되면은 후순위 입장에서는 순전히 위로 올라가니까 이 피해보는 게 없잖아요. 좋아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얘가 지워지면은 그럼 얘도 이완균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이완균이냐? 전세권자 거 들어온 저당권이 있을 때, 이 저당권의 경우 등기가 떨어지게 되면 저당권 떨어지면서 이건 그래서 이해하시란 얘기,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 보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주등기 보기등기 관계라는 것은 주와 종관계 만들어지니까 주된 등기인 이 전세권을 말소를 해버리게 되면 보기등기 등기관이 직권 말소를 해버립니다. 오케이? 이런 관계가 이완균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소는 등기를 지우는 거죠?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지워지면서 피해가 있다는 얘기는 지워지는 등기와 덩달아 같이 죽는 거, 걔가 이완균이에요. 그럼 하나의 모델이 지금 전세권자와 저당권의 모델이네요. 이게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제 응용해서 그릇을 키워나가야 돼. 점점. 지금의 경우 전세권자분 저당권이 있네요. 그럼 얘를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들어오게 되면 저당권 누가 말소했어요? 등기관이 직권 말소했죠? 요 구도, 요게 요거니까. 오케이? 근데 말을 또 바꿔서 그럼 지상권자분 저당권은 똑같은 거예요. 얘가 죽으면 얘도 직권 말소. 그럼 소유권자분 저당권은, 소유권이 죽어버리면 저당권도 직권 말소. 소유권자분 가압류, 압류, 전세권 앞에 게 죽어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얘네들이 다 이해 관계인이에요. 이들의 뭘 가져와라? 승낙서 가져와라요. 이게 이 그 모델은, 이게 하나가 모델이지만 말 바뀌면 자꾸 바뀌는 거 이렇게. 그 앞에 게 죽어버리면 등기는 공신력이 있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으면 앞에 게 죽으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래서 가능했던 게 뭐냐?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못 들어봤어요? 옛날에 조상 땅, 우리 조상이 이 땅이 A라는 자가 우리 조상이 있는데, 우리 조상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이 B라는 자가 대장을 위조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등기하고서 누가 실제 주인이에요? A가 실제 주인인데 B가 대장을 위해서 자기가 보존한 게 했어요. B 앞으로. 오케이? 그리고 C에게 팔고 쭉 팔아가지고 마지막에 Z라는 자 현재 소유자입니다. 등기부상. 근데 A의 후손인 갑이라는 자가 알고 보니까 우리 조상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을 대장 위조한 사실 발견을 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2등기를 무효로 걸어버립니다. 무효로 2등기 무효가 되어버리는 순간 죽겠네요. 다 죽어서 소유권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조상 땅잡기예요. 공신력이 없다 보니까 앞에 게 죽어버리면 다 죽습니다. 아시겠죠? 자꾸 잘 내는 게 여길 잘 내요. 나중에 문제 보다 보면 소유권을 말소할 때, 오케이? 소유권을 목줄아 저당권자 승낙서가 있어야 말소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얘는 이완균 승낙서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말이 이어지기 때문에 한 해 모델은 지금은 이걸로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면 나중에 문제 풀다가 자꾸 연결해 가요. 연결해 나갈 때 그때 이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해 모델이 여러분 교재에서 전세권 말소 시에 저당권 등기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 말소할 때 저당권 등기 누가 말소하더라? 등기관이 직권 말소합니다. 오른쪽에 직권 말소할 등기 꼭 놔두세요. 지금은 이따가 나중에 다 나온 다음에 한번 시간 내면 읽어보도록 하고요. 등기 실행하게 되면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이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물어봤어요. 직권 말소하는 얘기는 아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기억나세요? 그건 다 직권 말소니까 이제 그거 아닌 거 잡으면 주로 답입니다. 1번에 갑소유 건물에 대한 의뢰 유치권 등기는 등기할 수 없으니까 직권 말소. 두 번째 갑소유 농지에 대한 의뢰 전세권 등기도 직권 말소. 채권자 의뢰 등기 신청에 의한 갑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 등기도 직권 말소. 아니 이거 왜 직권 말소하지? 가압류 등기는 촉탁 들어올 등기에 개인이 신청할 등기예요. 가압류라는 등기는 법원에서 촉탁할 등기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A 부동 집이 있는데 이 집에 대해서 B란 자가 채권자로서 이 A 집을 가압류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 가압류할 때는 법원의 신청을 통해서 법원이 등기소에게 촉탁을 통해서 가압류가 들어가는 게 이게 절차예요. 그럼 촉탁 들어올 등기가 가압류 등기인데 못 모르고 이 채권자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을 했어요. 이 가압류를 신청을 했는데 모르고 이 등기 실행해버린 겁니다. 지금 이거는 근데 촉탁 들어올 등기를 신청했죠. 실행돼도 이건 직권 말소할 등기예요. 이게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관공서가 촉탁할 등기를 개인의 신청을 통해 실행된 등기도 직권 말소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것도 직권 말소할 등기이므로 가압류라는 요즘 어려운 질문이죠. 가압류는 어떻게 들어올 등기예요? 법원 촉탁할 등기를 개인이 신청한 경우도 사건에 등기할 것이 아니더라도 빠져가면서 직권 말소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권 말소할 등기고 그 다음에 나와있는 것이 공동상속인 갑과 을 중 을의 상속 지분에 대한 상속 등기도 지음만 상속 등기할 수 없으니까 직권 말소. 그 다음에 위조된 갑의 인감증명에 의한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을 잇는 등기. 위조한 서류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등기 실행이 된 경우는 실체관계 부합하는 한 유효하기 때문에 직권 말소가 안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아까 배울 때 맨 처음 배울 때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한다. 무권대리 등기이건 무등기자 등기이건 위조문서를 할지라도 실체관계 부합하는 한 유효하기 때문에 실행이 된 경우는 직권말소에서 안이 된다고 써드린 게 있을 겁니다. 제일 처음에 써 있나요? 다시 뭐가요? 점유권? 점유권 등기도 안 되는데 무슨 말소래요? 점유권 등기할 권리가 아닌데. 헷갈렸죠? 네. 그 위조한 인감은 아까 위조된 서류는 실체관계 부합하는 한 유효하니까 직권말소가 안 되는 거예요. 답이 5번이에요. 안더스탠드? 예, 그래서 출제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의 가등기 참 중요한데 가등기는 거의 매매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등기의 경우는 왜 하느냐? 부동산 물권 변동에 대해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가등기인데 가등기의 경우는 이제 쭉 정리하고 보도록 하자고요. 가등기는 하는 목적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가등기하는 목적입니다. 가등기는 청구권 보존의 목적이 있는데 청구권을 둘로 세분하게 되면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 또 하나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더라. 가등기할 수 있는 것은 채권적은 가등기할 수 있지만 물권적은 가등기할 수 없다고 대법원 판례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종류 몇 가지 있다고 배우셨어요? 10가지? 새끼 많이 났네. 제가 알기로는 3가지인 걸 알고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적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 예방, 이게 세 가지 물권적 청구권 아닌가요? 근데 그새 10개가 돼버렸어. 참 많이 늘었네. 자, 물권은 8가지니까 또 10개가 나와서 안 되죠. 그럼 물권적 청구권 세 가지이죠? 이거 가등기할 성질이 아니니까 가등기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물권적은 바로 본등기할서예요.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를 통해 이제 보존한 청구권은 세 개로 세분하는데 세분해서 먼저 권리에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설정, 그 다음에 이전, 변경, 소멸 차리셨어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가진 청구권 가등기할 수가 있으고 두 번째는 시기분화 또는 정지, 조건부 청구권 가등기할 수 있으며 장래에서 확정할 청구권 가등기할 수가 있답니다. 장래 확정할 청구권의 경우를 다른 말로 예약이라고 불러요. 예약은 매매 예약이든 재매매약이든 예약은 다 가등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가등기할 수 있다와 없다의 구별 실익이에요. 그럼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이 하나 없으면 가등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존등기에 가등기할 수 없고 말소등기에 가등기할 수 없고 압류나 가압류도 가등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처분도 가등기할 수 없고요. 시급의 반대말은 종기부, 정지조건 반대말은 해지조건 다 가등기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일단 법에 따른 기준으로 요거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 하나 시기부하고 정지조건부, 그 다음에 장래 확정될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있다. 이거 외워놔야지만 요 안에 있으면 가등기 할 수 있는 것이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나가서 풀고할 부분이고, 대법원 판례에서 가등기에도 다시 가등기 할 수가 있으며 가등기 이전 등기도 할 수 있다. 이것도 대법원 판례는 전부 다 보기등기 형식으로 실행이 가능하고, 또 가등기라는 게 있을 경우에 가등기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가등기를 가압류할 수도 있고, 가등기가 이전이 가능하니까 이전을 막으려고 이전금지 가처분 등기할 수도 있어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들어올 수 있고, 이중의 가등기도 허용을 합니다. 하지만 못하는 것 하나 나왔던 것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금지시키는 본등기 금지에 가처분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그 요거 못하게 돼 있으니까 아까 각가사유 박스 안에 두 번째 거 니모나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허용하지 안에 본등기 못하게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일단 등기할 수 있다 없다 구별 실익이니까 반드시 세 번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남아있는 것이 이제 가등기 절차가 나오는데, 가등기를 쳐보게 되면은 가등기는 단독 신청할 등기이냐 공동 신청할 등기냐예요. 가등기는 원칙이 공동 신청할 등기고,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한데,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첨부가 되어 있다거나 법원으로부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서가 첨부가 된 경우 단독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 여기에 예외 규정입니다. 승낙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가등기에 협조를 한 것이고,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져보자고. 합격하면 제가 여러분의 집을 증여하겠대요. 합격하면 제 집을 드리겠대.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죠? 그럼 저희 가등기 요청할 겁니다. 같이 가시죠. 손잡고 같이 가는 것이 원칙이 공동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합격하면 집을 드리겠습니다. 가등기 해달래요. 제가 바빠서 못 가니까 혼자 가십시오. 승낙서 교부한 경우는 혼자 갈 수도 있겠네요. 합격하면 집을 드리겠습니다. 가등기 해달래요. 제가 바빠서 못 간대요. 승낙서 달래요. 글씨 모른대요. 가등기 해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경우는 소송을 통하면 혼자 갈 수 있는데, 소송까지 안 가더라도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원에 가서 내 가등기할 권리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하게 되면 혼자 가서 하라고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서를 법원이 발부해 줍니다. 이걸 혼자 가는 것인데 잘 나오는 이게 잘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이 촉탁한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이건 촉탁할 등기가 아니라 단독 신청할 등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 달고 들어온 게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네, 가등기 실행 장소는 갑구나 을구에 가등기 실행을 하게 되고, 어떤 경우도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가등기 방식은 주등기로 갈 것이냐 보기등기냐인데, 주등기 보기등기 차이점은 본등기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고, 본등기가 보기등기면 가등기도 보기등기입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등기는 주등기예요 보기등기예요? 주등기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면은 가등기도 주등기라는 얘기예요. 같이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는 보기등기죠. 그럼 가등기도 보기등기가 되기 때문에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고, 본등기가 보기등기면 가등기도 보기등기니까 둘 다 가능한 겁니다. 가짜가 있냐 없냐만 따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등기를 실행하게 되면 가등기는 요 집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합격하면 집을 증여할게, 그래서 을 앞으로 합격하면 집을 증여하기로 의사표시하다 보니까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는 집에 대해서 을이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을 통해 가등기 했습니다. 이렇게 가등기 끝난 상태에서, 그럼 지금 가등기 의무자가 누가 의무자예요? 갑이 가등기 의무자, 을이 가등기 권리자죠. 우리 둘이 갖고 다 바로 본등기하면 좋은데, 갑이 이 소유권을 다시 병이라는 데 팔아먹을 수도 있더라요. 병이 제3 취득자가 되는 것이고, 팔아먹게 되면 또 가등기도 이전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을이 정이라는 데 가등기를 이전 등기하면 바뀌었네 입장이. 그럴 경우에 이렇게 반 가르게 되면 위에 두 명은 원래 가등기한 애들, 원래 가등기한 애들이고,
병가적 현재 권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갑은 원래 가등기한 의무자, 을은 원래 가등기한 권리자. 이 말이 나와야 돼, 자꾸. 그래, 말이 부드러워져. 원래 가등기한 의무자, 원래 가등기 권리자. 얘는 현재 가등기 의무자, 현재 가등기 권리. 이렇게 말 만들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입장이 바뀌면 누구한테 본등기 하러 갑니까? 이게 문제인데. 본등기 할 때는, 본등기 하는 경우는 현재 권리 가진 자가 누구예요? 정이죠, 정. 얘가 가등기권자 됐죠. 이전 받았으니까. 그럼 정이 본등기 하는 거예요. 얘가 청구하는데 어디로 청구하느냐? 갑에게 가라,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이게 그림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가실 것? 현재 권리자가 원래 의무자에게,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 이전 받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전 받아. 얘가 본등기 청구 당연한 입장인데, 그럼 갑한테 가야 됩니까? 병한테 갑니까? 이거 학자들은 갈라져요. 갑 반, 병 반. 반반 나눠져서 딱 대치고 이루고 있는데, 판례 입장에서는 갑에게 간다, 판례 입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다 한번 그려보자고요. 소유권이 갑에게 있다, 병한테 팔아먹었나요? 그럼 병이 삼손이로 병이 들어온 경우에, 이전받은 경우에 누구한테 본등기 할지 모르겠지만, 본등기를 여기 실행해버리게 되면, 반은 쪽에서. 우리 소유권 취득했지요? 그러면 이 뒤에 들어온 병등기 등기관 직권 말소해버려요. 소유권 두 개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럼 병 입장에서 본등기 하면 자기가 죽어버리는데, 본등기 협조할까요? 안 할 테니까 일로 가라가 판례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등기 하러 갈 때 말을 정리하게 되면, 본등기 할 때도 공동신청하는 것이 방법인데, 공동신청할 당시에는 현재 권리자가 누구한테? 원래 의무자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말을 만드시고, 말로 바꾸게 되면 여기 누가 될까? 정이 가볍게 청구한다. 그림으로 외워도 모르는 사람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게 방법이에요. 거기 풀어드릴 거예요, 박스는. 이렇게 가는 것이 방법이고, 그 다음에 가등기권자가 이번에 여러 명이 있습니다. 권리자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여러 명 중에서 한 사람이 전원명의 본등기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지분만 등기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대법원 판례에서는 지분만은 본등기 청구할 수 있더라도 전원명의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판례 입장이에요. 이거는 공유랑은 정반대예요. 공유의 경우 1위는 전원명의 등기 할 수 있지만 지분만 안 되는데, 이 가등기 결정에 본등기 하는 경우는 지분만은 가능해도 전원명의 안 돼요. 이거 시험 잘 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본등기 하러 갈 경우에 이번에는 갑과 을이 둘이 살아서 본등기 하면 좋은데, 갑과 을이 본등기 전에 사망할 수가 있더라요. 본등기 하고 나서 갑이 사망할 수도 있고, 가등기 후에 사망할 수도 있고, 가등기 한 후에 을이 사망할 수도 있는 경우. 그래서 을이나 갑이 사망했을 경우 본등기 하는 경우 상속등기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없느냐, 이것도 물어보는데, 누가 사망하든 간에 가등기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가등기하고 사망했잖아요. 가등기가 빠르죠. 이때는 상속등기 할 필요는 없이 바로 본등기 할 수가 있다 해서 이 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책을 보자고요. 거기 자료 보니까 본등기 권리자 찾았어요. 박스 안에서 원칙, 가등기 권리자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가등기 권리가 이전된 때는 누가 하래요? 이전 받은 자가 해라. 여기서 이전 받은 자는 누가 될까? 정이 돼요. 정, 이전 받은 자. 그 다음에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의무자, 본등기 의무자가 될 텐데, 문제는 본등기 후에 전에 제3취득자가 생긴 경우에도 가등기 의무자는 본등기 의무자다. 원래 의무자로 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말로 가면 누가 누구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현재 권리자가 원래 의무자, 이렇게 말로 만들어놔도 상관없고, 그림을 이해하는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찾으셨나요?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경우이든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본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밑에 써놓을 게 있죠. 요거 하나 빠져있네요. 가등기권자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1위는 지분만은 본등기할 수 있어요. 예, 전원명의는 허용하지. 아니, 여기 2002년도 판례예요. 그래서 공유랑은 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 주의해서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시면 이제 본등기 할 때 방법인데, 본등기는 가등기 할 때 여백을 통해서 본등기 실행해 줄 것이고, 본등기에도 가등기는 지우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다 본등기 할 때는 여기다 본등기를 하라는 얘기고, 여백 만들어서 가등기를 지우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본등기 할 때 내야 될 등기별 정보 누구 걸 할 것이냐 문제인데, 정보는
소유권자권 내느냐 아니면 가등기종물 내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려보면 되겠죠. 여기서 요 밑에 똑같이 그릴게요. 자,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들이서 얘가 소유권자고 가등기권자가 있더라. 소유권 등기표 정보 있어요? 예. 가등기도 정보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정보는 똑같이 갖고 있어요. 갑이 가진 건 어떤 등기표 정보? 소유권 등기표 정보. 을인 가진 것은 가등기 등기표 정보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갖고 있다가 둘이서 나중에 본등기라면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가등기권자 취득하죠? 얘가 권리자가 되고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죠. 본등기할 때는. 그럼 정보를 낼 사람은 의무자가 내야 되니까 본등기할 때 소유권이 정보를 얘를 내는 거지 이건 필요하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본등기할 때는 가등기 정보를 내는 게 아니라 등기 의무자 걸 내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를 통해서 나중에 효과가 이제 나오는 것이 본등기후 조치에서 가등기에게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 하는 것이고 양립할 수 있는 경우는 후순위로 존재하더라. 찾으셨어요? 양립할 수 없는 거 먼저 봐드릴게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게 한 본등기와 가등기에게 본등기란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다음 각 호의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말소한다 해서 가등기 뒤에 들어온 가등기 직권말소 가등기 뒤에 들어온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등 지하물권 등기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기 상속 등이 다 직권말소예요. 다 직권말소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5번 6번 7번에 단단다만 뭐라고요? 단단다만 단 당해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당해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가등기 전에 격려된 담보가등기 전세권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 등기와 가등기 전에 격려된 가압류에 기한 강제 경매 신청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제 이 세 개를 푸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이제. 자 가등기를 아까 가압류할 수 있었나요? 여기 가등기를 가압류할 수 있었죠? 가등기도 가처분할 수 있었네요. 5번의 단이 가등기자본 가압류 6번의 단이 가등기자본 가처분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이 채권자로서 이거 이해만 하면 돼. 여러분 채권자로서 제 가등기를 가압류했어요. 잡을 게 많아서 없어서 미확정 가등기를 지금 가압류한 거예요. 근데 채무자인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그 가압류권자가 좋아진 건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아닌가? 좋아진 거는 경매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럼 가등기자만 가압류 죽을 이유가 없다예요.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네요.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다만 가등기 전에 격려된 담보가등기 전세권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등기하고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 경매 등기 직권말소할 수 없다 나와있는데 이게 뭔 말인가 풀어봐야겠네. 자 직권말소하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요 세 개 보자고요. 가등기 본등기 병등기에서 가등기에 들어왔죠. 시기상으로 가등기하고 나서 후에 쭉 시간으로 본등기하기 전에 본등기 전에 가운데 들어 얘가 가운데 들어왔어요. 병등기가 이 병등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중간 처분등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중간 처분등기 지금처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시고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고 양립할 수 있으면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더라. 그럼 직권 말소하는 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직권 말소하는 것은 중간 처분등기를 직권 말소하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등기 후 본등기 전까지 여기 들어오는 직권 말소하는 거예요. 근데 가등기 전에 들어온 것들은 가등기 전이라는 얘기는 선순위 우순위 선순위죠. 그럼 전에 들어온 담보가등기나 또는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의한 경매 개시 등기하고 내 가등기 전에 들어온 가압류에 의한 강제 경매 개시 등기는 직권 말소 못한다. 이건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왜 살아있을까? 선순위니까 다. 이해 갔어요? 그럼 말소하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까지 직권말소 당하는 거예요. 그럼 가등기 뒤에 들어왔다고 다 직권말소 당해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살아있을 수 있잖아. 아까 가등기 잡은 가압류 요거 요거 봐야지.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었죠? 오케이? 2순위로 을 앞으로 똑같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했어요. 본동에 가등기를 가압류 하겠네. 그렇죠? 가압류 하면 주등기 보기등기 가등기를 잡았으니까 포기등기. 그럼 2의 보기로로 가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소유권을 잡고 들어오면 다 주등기고 소유권이 아닌 걸 잡으면 전부 다 보기등기니까 가등기를 가압류 보기등기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들어온 경우에 본등기 했대요. 여기서 본등기 하게 되면 얘는 가등기 뒤에 들어온 등기지만 살아있어 직권말소 당해요. 가등기 잡은 가압류 직권말소 안 당하니까 가등기 뒤에 들어 다 죽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게 모양새다 보니까, 근데 작년 문제가 나오기를 가등기를 통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중간 처분등기는 전부를 직권말소한다. 틀린 말입니다. 예비규정이 단단 다만 3개가 있잖아요. 고개 잡에서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양립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하시래요? 여기서 직권 말소하더라. 그럼 양립할 수 있는 거는 순위만 뒤로 밀리기 때문에 1순위에 아까 작년 문제로 볼게요.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가등기가 되어 있고 이수 용의권 등기 전세권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저당권 가등기가 있는데 뒤 전세권 들어왔대요. 가등기권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 성립이 돼버렸네요. 그럼 저당권 있는 집에 전세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양립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양립할 수 있는 경우는 순위만 뒤로 밀리는 거 직권말소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양립할 수 있단 말이 나오면 다 이 저당권 등기예요. 오케이? 요 조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양립할 수 있는 것은 후순위, 없으면 직권말소 있듯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마지막에 가등기를 말소할 때 얘기인데, 말소할 때 원칙 공동의 원칙이고 단독도 가능합니다. 가등기 명의인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단독 말소는 가능합니다. 문제 또 한 세 개 풀어보자. 네 개네. 가등기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것의 묶음을 물어봤는데, 박스에서 오른 다음 페이지 박스에서 가등기에 의거하여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맞았나요? 맞고, 두 번째,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나 그 청구권이 장래 있어 확정될 것인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 장래 확정될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있으니까 니은 뭐 틀린 말이고, 디귿번의 경우는 가등기 후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권자는 권자의 상속인은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가등기 의무자와 공동으로 직접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고, 1번 가등기 후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가등기 권리자와 공동으로 직접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아까 칠판에서 파란 거 갑이 사망하든 을이 사망하든 누구도 상속등기할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네요. 아닌가? 맞죠? 미음은 판례는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존의 대상이 되는 물권 변동 청구권이 양도가 된 경우 그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보기등기 형식으로 경류할 수 있다고 한다. 가등기 이전 등기 주등기냐 보기등기냐요. 이쪽에서 가등기 여기 보세요. 가등기 이전 등기는 보기등기로 한다. 맞았어요?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이 판례는 소유권 보존등기 가등기를 인정한다. 보존등기 가등기 할 수 없네요. 맞는 것은 기역권 맞고, 디귿 리을 미음 기역 디귿 리을 미음 답은 3번의 답이에요. 문제 이렇게 잘 나옵니다. 박스 문제로 해서. 그 다음에 2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에는 법원 촉탁에 의하여 가등기를 하게 된다. 이건 어떻게 등기할 등기예요? 단독 신청할 등기죠. 여기서 가등기 의무자 승낙서가 있다거나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단독 신청할 등기 촉탁 등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의하시라고. 좀 잘 나오는 질문이니까. 1번 틀린 말이고,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란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요거는 해당 가등기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직권 말소에서는 아니된다. 틀렸고, 세 번째,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하라는 청구권이 장래 확정될 것인 때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장래 확정될 청구권 가등기를 할 수 있겠느냐, 틀린 말이고. 4번이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사항 이항계가 있는 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아까 가등기상 이항계도 말소할 수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 5번이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설정이 본등기란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 설정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지상권 있는 집에 땅에 저당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당권은 다른 거랑 다 양립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양립할 수 있는 이유 직권 말소할 게 아니라 순위만 뒤로 밀리는 거니까 직권 말소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감을 잡고 들어가셔야 돼. 양립할 수 있는 거는 후순위라고 그랬지 직권 말소가 안 되고 항상 저당권 끼고 나와요. 저당권은 모든 거랑 양립이 가능하니까. 항상 저당권 껴놨다는 얘기가 모르면 양립할 수 있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이 가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행하여진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정확하게 맞았네요. 답이 1번이고 남의 다 틀린 말인데 한번 따져보자고요. 2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실적업성 효력은 가등기 한 날로 소급해 발생한다. 물권변동은 본등기도 발생하지 가등기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니까 틀렸고. 세 번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격려된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또 나왔네. 해당 가등기 목적으로 한 가압류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아까 가등기 말 인감은 소유권이란 말이 나오면 인감을 내라고 배웠어요. 그럼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때 인감을 내야 됩니다. 5번이 또 나왔네.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법원이 이를 촉탁한다. 촉탁할 등기가 아니라 단독 신청할 등기다. 자꾸 내요 이 지문을. 이게 자꾸 헷갈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번이 매매이약 완결권 행사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되게 될 경우 이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장래 확정을 청구권 가등기를 할 수 있으니 기역번 맞는 말이고, 그럼 기역 들어가면 답이니까 1, 2, 3번 중 답이 나오겠네요. 4번, 5번은 탈락했네. 보기에서 님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저기 보세요. 맨 꼭대기 청구권 보존은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 할 수 있고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있다 없다. 없다가 돼야 되죠. 그럼 니은 들어가면 틀렸으니까 답은 기억하고 일단 2번하고 3번 결성 올라갔네요. 디귿번은 무조건 맞는 말이 되겠네.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그 청구권의 이전 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로 한다. 가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 맞고. 그 다음에 미음번이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후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의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병이다. 가등기 실행한 후 땅을 팔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원래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예요? 병한테 가는 거예요? 원래 의무자니까 틀린 말이 되겠네요. 병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을한테 가야 되지. 을한테. 이거 바꿔놓은 것뿐이에요. 지금 땅을 팔아먹었잖아요. 지금 그럼 본등기는 원래 의무자한테 가는 거지 얘한테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틀린 말이 되고. 5번의 경우 지상권 설정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을구해야 한다. 지상권 등기가 을구로 가니까 가등기도 을구로 함으로 맞는 말이어서 맞는 말은 기역, 디귿,
믿음 세 개가 맞는 말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점심을 드시고 오시는데 2시 반까지 점심 먹고 와서 다시 또 나가도록 하죠. 1시 반이 1시간 드리면 되죠.